미국을 큰 충격에 빠뜨린 이번 테러는 다섯 달 남은 미국 대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무슬림 입국 반대를 주장했던 트럼프는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고, 클린턴은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서로 상반된 해법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자생적 극단주의에 따른 테러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이번 테러가 IS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거나 더큰 계획의 일부란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He announced allegiance to ISIL, but there is no evidence so far that he was in fact directed. 민주공화 양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클린턴과 트럼프는 상반된 해법을 내놓으며 맞섰습니다. 클린턴은 용의자가 반자동 소총을 사용한 점을 거론하며 전쟁 무기가 거리에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총기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If the FBI is watching you for suspected terrorist links, you shouldn't be able to just go buy a gun with no questions asked. 총기 소지 옹호론자인 트럼프는 무슬림 입국 금지와 미국 내 무슬림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Thousands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who have the same kind of hate in their heart as he had. And we have to know who they are. 총기 규제 문제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올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